그런가 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정영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이 항명, 하극상이라며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강조했고 박성재 광주고검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은 검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고도 없고 그 동일체 원칙만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당초 검찰청법에 명시되어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3년 여야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돼 이미 사문화됐지만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10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